이 세상에는 인간이 탈을 쓴 악마들이 있습니다. 먼저 그 악마들이 뭘 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. 네, 이런 악마들은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지존을 그냥 샅샅이 짓밟아버리는 잔인한 놈들도 있습니다. 2013년 중국 산둥성에는 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잔혹함은 전 중국을 그냥 떠들썩하게 해놨답니다. 이 사건은 선과 악에 대한 사람들 의식을 그냥 다시 쓰게 된 사건입니다. 사실 이 이야기를 접하고 이것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란 데 대해 아주 괴로웠습니다. 인간으로 태어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지? 몇 번이고 이 이야기를 다루려 했지만 용기는 나지 않았고 어찌됐든 전에 구독자님들과의 약속이 있으니 힘을 내어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2013년 5월 12일 산둥성 페이샨이 어느 한 시골이 전원주택입니다. 그 전원주택이 북쪽은 아직도 공사 중인 아파트이고 남쪽은 이 자체로 가꾸는 채소밭과 수림이랍니다. 서쪽은 원량허라고 부르는 아담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. 이어 4명이 어두운 그림자가 담장 밖에서 기웃거립니다. 바로 이 4명입니다. 그들은 뭐 흑사회도 아니고 킬러나 뭐 강도도 아닌 그냥 동네 좀도족들입니다. 역시 그날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집을 보게 된 거죠. 집이 대문에는 시라는 글자가 아주 큼지하게 쓰여져 있었답니다. 야, 이 집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집 같은데? 이 시라는 글자도 얼마 안 나갔잖아. 네, 지금 말하는 사람은 왕지잉입니다. 얘는 장괴가 많아서 이 도둑질을 설계할 때 얘가 보통 계획한답니다. 그래? 보아하니 주위에 다른 집들도 없고 작업하기 딱 좋네. 네, 얘는 이 좀도적대의 두목 짱쉐쥔입니다. 그 집 담장은 그리 높지는 않았고 그 넷 중에 애된 얼굴을 가진 한 남자는 잽싸게 날아올라가 담장을 넘습니다. 그리고는 안에서 대문을 열고 일당들을 안에 들여오는 거죠. 이 남자는 나이가 이제 17살 된 쪼펑입니다. 이어 제일 먼저 대문으로 들어온 건 뚱뚱한 몸집을 가진 뚱기적뚱기적 거리는 푸강입니다. 얘는 이 도적대의 신입이었지만 나중에 제일 악독한 짓을 벌입니다. 네, 그 넷은 창문이 철창을 이 공구로 끊고 이 접어놓습니다. 이어 그 크기가 이 작고 날렵한 쪼펑이 들어갈 만한 정도까지 만들어 놓는 거죠. 그 철창을 뚫을 때까지 왕지잉은 마당을 잘 관찰합니다. 혹시라도 카메라가 있을까봐 체크하는 거죠. 이어 문은 안에서 쪼펑에 의해 열렸고 그 넷은 집안을 열심히 뒤집니다. 네,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좀도적들이 수법이죠. 하지만 문제는 객실에 걸려있는 신혼부부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. 뚱땡이 부강은 객실에서 물건을 뒤지다 그 결혼사진을 보고는 멍해서 쳐다봤다고 합니다. 이어 짱쉐쥔이 그런 부강을 발견하고 야야 너희는 막 일 제대로 안하나 빠져갖고는 하며 부강한테 달려가다가 그도 문득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보게 되었답니다. 그리고는 그도 또 멍해서 바라보며 꿀꺽하고 침까지 삼켰답니다. 그 신혼부부 앨범 중인 세각시는 그렇게도 예뻤다고 합니다. 야야 그만 봐 빨리 챙기고 뜨자. 이어 짱쉐쥔은 부강이 머리를 확 밀어넣으며 정신을 차리랍니다. 부강도 객실을 뒤지는데 그는 한 서랍에서 사진 앨범을 찾게 됩니다. 이어 앨범을 펼쳐봤는데 안에는 여자 주인이 그 평상시에 찍은 사진들로 그냥 가득했답니다. 부강은 자신도 모르게 그 앨범을 자기 옷 안에다가 숨기고 또 다른 물건을 뒤지기 시작합니다. 이어 그들은 도둑질을 다 끝내고 도망쳐 나와 자신들이 그 아지트인 어두컴컴한 여관으로 갑니다. 요번 건에는 돈은 700위원밖에 못 훔쳤고 뭐 금귀걸이 한 쌍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어이, 니들 내가 뭘 발견했는지 알아? 부강은 곧바로 그 여주인이 앨범을 내놓습니다. 이 하이에나들은 앨범 사진을 보며 와 이거 TV에나 나오는 여자가 왜 저런 후진 동네에서 살지? 이런 여자랑 자면 어떤 느낌일까? 이 말은요
다른 사람도 아닌 그때 17살밖에 안 돼 있던 쩌펑이 한 얘기랍니다. 그렇게 그들은 돈을 나눠 갖고는 뿔뿔이 흩어집니다. 하지만 집에 돌아온 부강은 밤에 전등을 끄고 누웠지만 그 앨범 속의 여주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합니다. 그들은 다들 맨날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 돈이 떨어지면 도둑질이나 강도짓으로 하며 이 돈을 또 챙기고 또 맨날 PC방에서 썩는 그런 쓰레기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말종들이었습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벌인 도적질과 강도짓은 이미 100여 건에 달하였으며 그 금액은 총 합하면 10여만 위엔이 됐답니다. 하지만 이번 건은 좀 특별했죠. 그들 넷은 맨날 밤을 새며 PC방에서 게임을 해댔지만 왠지 마음은 다른 곳에 빼앗긴 듯 허무했답니다. 모두 10대, 20대의 그 펄펄 끊는 피를 억누를 수가 없었던 거죠. 이어 부강이 마우스를 확 버리고 일어나 장쉐쥔 보고 나오라고 합니다. 야, 장쉐쥔아, 우리 저번에 그 집 다시 한번 털자. 그리고 기다렸다가 그 여자가 오면 우리 한번 따먹자. 아이, 그럼 내 진짜 미칠 것 같다, 야. 그래? 나도 사실 그 집에서 그 벽에 걸려있는 결혼 사진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. 그럼 우리 왕지잉 보고 한번 계획해보라고 하자. 이어 그들은 PC방으로 들어가 왕지잉 보고 나오라고 합니다. 그리고는 그들이 생각을 얘기하죠. 어이 형씨들, 그 큰 거 한 거 하면서 나를 빼면 쓰나? 겁나게 섭섭해지려 하네. 나 돈 모아서 급히 아이폰을 사야 한단 말이야. 이어 제일 막내 쩌펑도 나와서 끼어듭니다. 그리고 3일 뒤 2015년 5월 14일입니다. 그들이 버스를 타고 페이시엔에 도착하니 이미 날은 저물었습니다. 그들은 또 전동 삼륜차를 타고 그 집에서 2km 떨어진 수림에서 내립니다. 그리고 그들은 수림을 뚫고 그 집으로 향하는데 길에서 문득 이런 동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. 야, 우리 일이 다 끝나고 저 부부를 동굴에다가 모시자. 야, 그 위치가 아주 기가 막힌다, 야. 그들은 동굴에서 또 2, 3분 걸으니 한 높은 언덕이 보였는데 그 위로 올라가 보니까 그 집이 그냥 환하게 한눈에 보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들은 그 신혼집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고 저번에처럼 막내 쩌펑이 담장을 올라갑니다. 아! 쩌펑은 외마디 소리를 질러댔고 그 일당은 깜짝 놀랐죠. 대문의 귀를 대고 살피니 별 반응은 없는 듯 했습니다. 이어 쩌펑을 보니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죠. 이 3일 전에 그들이 이 집을 털었으니까 집주인이 담장에 철사를 쳐놓았던 거죠. 넘어오지 못하게 말입니다. 이것들이 이거 싱겁게 별거 다 만들어 놨네. 쩌펑은 외투를 벗어 손을 꽉 동지고 또 올라갑니다. 철사를 간신히 넘고 이 또 안에서 문을 열어줍니다. 창문의 철창은 아직 수리하지 않았는데 이 전에는 없었던 감시 카메라 두 대가 보입니다. 쩌펑은 철창을 넘는 중이었고 이번에 왕지잉이 간신히 담벽을 타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감시 카메라의 전기선을 가위로 자릅니다. 이어서 쩌펑은 집안에서 문을 조용히 열어주었고 셋은 식칼을 잡고 긴장하며 집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집안에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. 왕지잉이 제일 급한 건 카메라에 자신들이 찍혔나 안 찍혔나인데 집안을 샅샅이 돌아보니 컴퓨터 한 대를 찾아냈다고 합니다. 그는 컴퓨터를 켜고 감시 카메라를 보니 자신들이 다 찍혀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. 그리고는 나중에 이곳을 떠날 때 이 컴퓨터를 챙기고 가자고 일당들한테 얘기합니다. 그 영상을 삭제해도 프로그램으로 복원 가능한 걸 알아서죠. 이어 그들은 객실에 쭉 앉아서 담배 불을 붙이니 배가 출출했답니다. 냉장고를 열어보니 절반 남은 수박이 있어 그걸 다 먹고는 담배 꽁초를 거기에 박아 놨답니다. 이건 실제로 그때 남겼던 흔적들입니다. 그들은 앉아서 식칼을 닦으며 이 집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어 밤 7시 반쯤 되자 밖에서 대문이 열리고 이 말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들립니다. 그 네 명은 재빨리 집문 뒤에 몸을 숨기고는 바짝 긴장합니다. 이 네 명의 하이에나들이 도옥을 품고 이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여주인이 먼저 들어왔답니다.
쩌펑은 칼을 여주인 목에 대고 그 여자를 제압하고 나머지 세 명은 밖으로 뛰쳐나가 남자 주인한테 달려듭니다. 그 남자 주인은 덩치가 좀 있었답니다. 그는 마당에 전동 오토바이를 세우는 중이었는데 이 갑자기 한 남자가 시카를 들고 달려오니 자기도 모르게 곁에 나무 의자로 확 날렸는데 그 뒤에 달려오는 부강과 왕지잉이 또 확 덮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잡히게 됩니다. 그들은 수갑으로 남자 주인을 뒤쪽으로 채운 뒤 몸을 수색하고 은행카드 3개를 발견합니다. 어이, 카드 비번이 뭐야? 남자가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자 왕지잉이 그의 가슴을 향해 또 발기질을 막 해댑니다. 부강은 남자 주인이 제압되자 재빨리 그냥 침을 개개 흘리며 집 안으로 달려들갑니다. 그는 여자 주인을 안고 마구 만지면서 쩌우펑 보고 야 밖에 나가 도와줘 라고 합니다. 쩌우펑이 밖에 나가자 부강은 여주인은 그냥 목을 꽉 조이면서 침실로 강제로 들어갔고 이어 안에서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. 안에서 여자 주인이 비명소리가 울리자 남자 주인은 은행 비밀번호를 그냥 대충 얘기합니다. 하지만 의심이 많았던 왕지잉은 남자 주인이 핸드폰으로 이 은행이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확인해 보니 이건 가짜였습니다. 또 이어 문지 펄펄 나게 무리매를 맞습니다. 그리고 그들 셋은 남자 주인을 끌고 객실로 들어옵니다. 사실 이 집 남자 주인과 여자 주인은 밤에 야시장에서 이 야식을 파는 장사를 했는데 이 마당에는 준비해놓은 야식 마차가 있었죠. 형님, 아까 제가 마당에서 야식 마차를 봤는데 어떻게 제가 한번 솜씨를 피워볼까요? 왕지잉이 발소매를 거두며 얘기합니다. 너 할 줄 알긴 아냐? 뭐 어찌됐든 한번 해봐라. 이어 왕지잉은 야식마차에서 돼지머리 고기를 갖고 양념들을 챙긴 뒤 주방으로 들어갑니다. 왕지잉은 볶음 요리를 하고 짱쉐쥐는 칼을 잡고 남자 주인을 감시하고 이 부강은 여자 주인한테 변태짓을 하고 쩌펑은 그 변태짓을 또 구경합니다. 자 형님 저 쩌펑이 하는 걸 좀 보셔. 다 저게 아주 짐승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? 나도 좀 이따 해봐야지. 그 말을 들은 남자 주인 마음은 어땠을까요? 야, 니네 언제 갈 거야? 야, 니 돌대가리야? 강도가 돈을 뺏어야 가든지 말든지 하지. 우리 강도들도 지조가 있다, 아이가. 알았다, 내 비밀번호 알려주마. 빨리 돈 갖고 떠나라. 남자 주인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막내 쩌펑은 체크카드를 갖고 남자 주인이 그 전동 오토바이를 타고 ATM 기계로 갑니다. 네, 그리고는 바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봐왔던 이 장면이죠. ATM 기계에서 돈을 뽑는 쩌펑입니다. 쩌펑은 12,000위엔을 찾았고 곁에 마트에서 뭐 음료수와 담배를 사갖고 돌아옵니다. 이어 왕지잉도 돼지머리 고기로 만든 그 홍사우러를 갖고 와서 기분 좋게 젓가락을 듭니다. 에이, 퇴, 퇴! 얘 뭐야? 너 요리할 줄 안다며? 짱쉐쥐는 고기를 한번 씹어보고 다 뱉어버립니다. 왕지잉도 자기가 만든 요리를 한번 입을 대보더니 인상을 찡그립니다. 어이 아저씨, 보아하니 뭐 야식 장사하는 것 같던데 요리 잘하겠네. 이거 가서 다시 한번 볶아봐. 우리 갈 때 가더라도 밥 한 끼 정도는 괜찮잖아. 이어 부강은 여자 방에서 그냥 훌러덩 벗은 채로 나와 뚱기적뚱기적 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갑니다. 짱쉐쥐는 왕지인과 쩌펑을 시켜 남자 주인을 감시하라 하고는 여자 주인한테 들어갑니다. 하지만 그 안은 조용합니다. 이어 짱쉐쥐는 침실방에서 머리를 빼내고 야이 변태 부강아! 뭔 짓을 했게 여자가 기절을 했다! 이러면 우리는 뭔 재미로 하냐! 남자 주인은 그 소리를 듣고 욱하지만 이 시카를 목을 더 조여옵니다. 에이 아저씨 잘 생각해봐. 기절해 있는 게 낫니? 아니면 둘 다 죽어서 변사체 되는 게 낫니? 이어 남자 주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주방에 갔고 왕지잉은 남자 주인 다리를 전기줄로 묶고 손목에 수갑은 풀어줍니다. 그는 원래 그 홍사우러에다가 양념을 더 추가해서 다시 볶습니다. 왕지잉은 그 맛을 보고 아주 흡족해합니다. 그리고 그들은 객실에서 홍사우러에다가 맥주를 마시며 아예 파티를 엽니다. 이 사진은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남긴 실제 사진입니다. 이어 침실에서는 또 비명소리가 울립니다.
우리 마님이 깨어났네. 이래야 노는 거 가투르하지. 부강도 샤워 다 끝나고 나와 맥주를 한잔 하시면 야, 시원하다. 이때 장쉐쥔이 나옵니다. 아니 형님 무슨 띠더라? 토끼띠는 아니죠. 뭐가 그리 빨라요? 네, 이어 왕지잉이 옷을 벗으며 또 들어갑니다. 이때 술상에서 부강이 장쉐쥔이 그 귀속에 대고 뭐라고 이래 쏙딱쏙딱 그립니다. 어? 그게 재밌겠다야. 한번 해보자. 이어 그 둘은 전기선으로 남자 주인 다리를 묶고는 셋이서 그를 들어 여주인 침실방으로 옮깁니다. 안에서 한참 벌리를 보던 왕지인과 여주인은 깜짝 놀랐죠. 그리고는 가위로 그 남자 주인이 바지를 그냥 싹싹 다 찢고 팬티도 찢어버립니다. 왕지인과 그 여자는 멍해서 봅니다. 야, 니네 뭘 멍해서 있어? 빨리 해! 너네 궁금하지 않냐? 마누라가 강간당하는 걸 보고 어? 과연 설까 안 설까? 이것들은 과연 인간일까요? 아니면 뭐일까요? 이제 뭐 악마, 하이에나 이런 걸 비유하기도 부족합니다. 그리고는 그들은 남자 주인 앞에서 아예 두 명 아니면 세 명이서 동시에 강간을 진행했답니다. 그들은 그 집에 8시간이란 시간을 있었는데 여주인한테 총 14번 강간했다고 합니다. 이어 슬슬 재미가 없자 그 남자 주인을 다시 객실로 옮기고는 왕지인과 쪼펑이 번갈아가며 남자 주인을 감시하고 부강과 장쉐쥔은 그 여자 주인을 안고 한잠 잤다고 합니다. 이어 해가 뜨자 넷은 부시시해서 일어나서 마무리를 할 준비를 하는데 왕지인이 얘기합니다. 야, 우리 마지막으로 쟤네 둘을 한번 만나보게 하는 게 어때? 라고 제안하는 거죠. 오케이! 그들은 남자 주인을 들어서 여자 주인 침실로 또 들어갑니다. 어이, 아저씨, 아줌마, 잘 들어. 우리도 이제 슬슬 질려서 가봐야겠다. 하지만 마지막 타임을 어떻게 장식해야 멋있겠나 고민 많이 해봤는데 역시 니네 둘이 하는 거 한번 봐야겠다. 만약 우리가 만족하면 우리 즉시 떠날게. 자, 시작! 여자 주인은 그 꽁꽁 묶여있는 남자 주인을 보고 꼭 안고 하늘이 찢어질 듯 울어댑니다. 그리고 그 남자 주인도 멀거리 말이 아닌 여자 주인을 보며 드디어 남자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. 어? 아이 한다 이거니? 좋다. 까짓거 오늘도 우리 여기서 자자. 우리 오늘은 낮부터 하니까 한 100번은 문제 없겠다 야. 그치 얘들아? 그들 넷은 서로 마주보며 키득키득거립니다. 여보, 조금만 더 참으면 다 지나갈 거야. 조금만 더 참자. 이어 여자 주인은 눈물을 흘리며 남자 주인을 안고 시작했답니다. 그리고는 그 네 명은 그걸 보며 아주 그냥 좋아 죽습니다. 그리고 한참을 구경하고 또 별 재미가 없었는지 짱쉐쥔은 갑자기 전기선으로 남자 주인 목을 그냥 꽉 조이기 시작합니다. 살려준다며! 목숨은 살려준다며! 이 액들아! 여자는 이제 미쳤는지 그냥 눈이 막 돌아가며 짱쉐쥔한테 달립니다. 이어 다른 세 명은 그 여자를 떼어내고 또 세 명이서 강간을 실행합니다. 짱쉐쥔이 너무 힘을 들였던지 전기줄은 뚝 끊어졌다고 합니다. 이어 짱쉐쥔은 밖으로 달려가 그 전동 오토바이 쇠사슬을 뽑아옵니다. 짱쉐쥔이 뛰쳐나가자 남자주인은 금방까지 질식해서 이 휑해 있는 상태로 그것도 수쇠와 다리까지 묶은 상태로 이렇게 꾸불꾸불해서 다가갑니다. 그리고는 부강이 뒷발꿈치를 그냥 꽉 물어버리는 거죠. 악! 하고 그 침실에서는 처음으로 남자의 비명소리가 울려퍼지기 시작합니다. 이어 나머지 둘은 그 비명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남자주인 그 머리를 발로 마구 내리까기 시작했지만 남자 주인은 그냥 죽으면 죽었지 온 힘을 다해 더 꽉 물었다고 합니다. 얼마나 원통했겠나요? 그 많은 서름과 그 원통함을 그 이빨에다가 그냥 고스란히 쏟아내는 거죠. 왕지인과 쪼펑은 아무리 머리를 내리까도 끄떡 없었고 부강은 계속해서 비명을 지릅니다. 이어 짱쉐쥔이 쇠사슬을 갖고 와 남자 주인이 목을 쫙 조이자 남자 주인은 숨을 거둡니다. 살려준다며 이 액들아 고분고분하며 살려준다며. 여주인은 입으로 물고 손톱으로 마구 허비우며 그냥 미친 듯이 울부짖습니다.
이어 남자 주인이 그 손에 차고 있던 수갑을 빼서 여자 주인을 뒤로 채우고는 또 다리를 전기선으로 묶습니다. 야, 니들 먼저 좀 보고 있어. 나 화장실에 잠깐만. 장学军이 화장실로 가려 하자, 어이 형님, 화장실은 뭐 그리 먼 데로 가서 봐요, 하며 바지를 내리고는 여자 주인한테 싸댔답니다. 이어 다른 세 명도 바지를 내리고 그 여자 주인한테 함께 쉬를 싸대기 시작하는데, 그 여자 주인은 모든 걸 이젠 포기한 듯 그냥 엉엉 울어댔답니다. 그 처절한 울음소리는 더 이상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지 못하겠습니다. 제가 이래서 이 이야기를 망설였던 겁니다. 이들은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 거였죠. 쉬를 다 싸고는 왕지인이 쇠사슬로 여자의 목을 또 조입니다. 조금 지나고 부강은 이 입에 물고 있던 담배로 그 여자의 가슴을 지졌다고 합니다. 야, 이젠 그만해! 장쉐쥔이 말립니다. 여자는 담배불이 가슴을 지지자 또 활짝하고 반응했고, 부강은 또 쇠사슬을 가지고 여자의 목을 조이면서 말합니다. 형님, 이래야 여자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죠, 안 그래요? 이어 장쉐쥔은 담배불로 남자 주인이 얼굴을 한번 지져봅니다. 반응이 없었죠. 이어 그들은 집구석에 그냥 싹싹 닦으며 청소를 하고, 집 마당 뒤에 강아지를 발견하고는 또 죽여버렸다고 합니다. 핏자국이랑 청소는 잘 해놨는데 먹은 음식은 그대로 놔뒀답니다. 사실 이 부부는 야식 마찰을 해서 뭐 집에 고기가 많았지만 둘 다 고기를 안 먹고 야채만 먹었답니다. 여기서부터 의심을 사고 나중에 잡히게 되는 거죠. 그들은 시체를 그 동굴 안에 옮기고는 옥수수 짚으로 덮어둡니다. 그리고는 자신들이 몸 상태를 확인하는데 역시 부강이 발뒤꿈치에서 피가 흘러서 바지가 피에 젖어 있더랍니다. 그는 남자 주인이 바지를 갈아입고 원래 바지와 그 소지품들을 봉투에 넣어서 버렸는데, 부강은 자신이 호주머니를 확인도 안 하고 버렸답니다. 그의 호주머니는 디버카라고 이 기초생활수급 돈이 한 달에 55위엔씩 들어오는 카드가 있었는데 자신이 바지랑 함께 그냥 버린 거였죠. 결국 그 카드 때문에 경찰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범인을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. 이어 이틀 뒤인 5월 17일 오후 버스 정류소에서 범인들을 한꺼번에 잡아들였습니다. 그들은 기자들과 얘기할 때 그냥 평범한 동네 20대 청년들과 같았다고 합니다. 그들이 저지른 짓은 각종 매체를 통해 전국에 알려졌고 온 국민이 들떠서 사형을 요구했답니다. 이어 3년 뒤인 2016년 6월 22일 장쉐쥔, 왕지잉, 부강은 사형을 당했습니다. 쩌우펑은 18세 미만으로 사형은 면했지만 평생 감옥에서 썩습니다. 사형이 아니어서 아쉽다고요? 아닙니다. 그는 사형보다 더 끔찍한 감옥살이를 했었답니다. 사실 이 넷은 감옥에서 있는 3년 동안 매일 그냥 감옥 간수들한테 제발 사형을 하루빨리 해달라고 부탁했었답니다. 그들이 인간이길 포기한 그 악행은 감옥에도 전파됐고 감옥 아닌 죄수들도 그냥 분노하게 되는 거죠. 그들은 그날 부부한테 했었던 그대로 똑같이 3년 동안 매일 당했답니다. 아시죠? 그 감옥에서 샤워하다가 비누가 떨어져도 구부려서 뭐 그 비누를 주우면 안 된다, 뭐 그런 거죠. 그 넷은 3년 동안 맨날 아예 이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는 4명 다 그냥 정신이 나가서 정신황자가 되었다가 사형을 맞게 됩니다. 막내 쪼펑도 사형은 면했지만 그보다 더 독한 벌을 그냥 감옥에서 매일 받게 되는 거죠. 그럼 이렇게 희대의 악마들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짜이제!